행복한 이야기 지현이의 해피 타임 놓치지 마세요. 송라이러 김유신 작곡가와 함께하는 피아노 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 비 오는 금요일이면 작곡가에게 또 특별한 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감성 포텐 터지는 날? 그러게요. 오랜만에. 그쵸. 약간 비가 요즘 뭐 스콜 기후처럼 확 올지 않으면은 아예 너무 더웠는데요. 이렇게 약간 추적추적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추적추적. 이렇게 감성 충만인 것 같아요. 추적 60분. 오늘 김유신의 그 곡을 잡아라. 지난주에는 녹음 뭐 하시고 너무 바쁜 주말을 보내셨는데요. 이번 주 새 아이의 아빠이자 작곡가 김유신 씨의 주말은 어떤가요? 와이프가 일가가지고요.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아이들, 네, 돌보고 이거 끝나면 또 아이들 오늘 날씨에 맞게 호떡 해주려고. 오, 맛있겠다. 야, 데이케어. 김유신 데이케어. 오늘 특별히 이 지난주에 저희가 작곡의 첫 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꼭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네네. 입에서 흥얼거리는 멜로디, 머릿속에 떠오르는 멜로디를 이 녹음하는 것부터 또 첫 걸음일 수가 있고 또 앱도 너무 좋은 게 나와서 그걸 악보로 그려준다고 했는데요. 오늘도 네. 유신 작곡가님이 작곡한 노래들 좀 알아보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네, 작곡과 작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 누구나 할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이럴 때 우리의 생각들을 이렇게 뭐 일기로도 적잖아요. 일기로 이렇게 적는 것처럼 곡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고두고 이 코로나 시대 때 나온 곡은 맞아요. 특히나 더 네, 힘들 때일수록. 근데 우리 첫 번째로 그 하나 된 우리라는 곡을 주셨어요. 제목부터 굉장히 좀 뭔가 네. 마음에 비장하고 정말 하나가 되지 않으면 혼날 것 같은 어떤 곡이에요? 통일의 염원을 가지고 제가 써봤어요. 네. 통일의 염원을 가지고 썼는데 이 곡은 원래 북한을 다니시는 분이 저보고 자꾸 북한을 가자고 하면서 쓰게 만든 곡이에요. 아.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이런 노래처럼 네. 근데 이제 북한에서만 쓰면은 북한 사람은 안, 아 한국 사람은 안 부르고 한국에서 쓴 노래는 북한에서 안 부르니까 이게 세 나라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있지만 이렇게 한국 미국 아 한국 북한 그다음 미국에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자고 해서 썼는데 근데 그때부터 북한이 자꾸 그 미사일을 계속 하늘로 쏘아 올려가지고 아이고 네 그때가 2호 아마 썼던 걸로 기억하고요. 네, 네네 2호부터 6호까지를 이제 계속 순서대로 따라서 사장되고 있다가 얼마 전에 해금하시는 분이 이제 앨범에 넣으려고 네. 스페셜 송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시 스페셜 트랙으로 해서 준비되고 있어서요. 아. 한번 아직 예 오케스트라로는 한국에서 공연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아직은 내 앨범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아, 나눠보려고 하시게 오, 아직 발매는 안 됐지만 오늘 네, 네. 네 FM 뉴욕 라디오 코리아 해피타임에서 이제 발매 안 된 거고 우리 그래도 작곡가 유신 씨가 네. 네. 나... 좋으신 분들은 이거 들으시면 악보 한 번에 그려서 발매 다시 할 수 있어서 오, 조심해야 되는데 표절 표절 네. 발매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않으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온라인에 하나 띄워놨어요. 끝까지 방어 잘하시네요. 자, 그래서 하나 된 우리 아직 발매 안 된 거 저희가 좀 먼저 들어볼 텐데요. 김유신 씨가 작사 작곡까지 하셨어요. 가사 내용 잠깐 네, 알려주세요. 예. 하나 된 우리라고 해서 이제 그 함께 꿈꿔오는 날을 이제 이루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제 두 손을 맞잡고 걸어갈 수 있다고 그런 이제 가사를 썼어요. 근데 이걸 쓰시는 분이 이제 저희가 옛날에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에서 좀 처형식하고 그런 거 보면 메마리는 황무지 같은 데서 처형식이 벌어졌었잖아요. 근데 선진국일수록 푸르르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한테 이 곡을 의뢰했던 분은 북한에 나무를 심는 일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국을 푸르게 하자고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삭막한 이제 민둥산이 많대는데 북한도 정말 그 푸르러지면서 마음 또한 푸르러져서 정말 우리의 노력의 땀, 우리가 눈물로 희망의 꽃을 이제 피워서 이제 그 눈물로 맺혀진 열매로 조국을 푸르게 세워가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잘 또 마음이 모아지는 나라일 수, 또 선진국일수록 좀 푸르르다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 아프게 네. 북한도 민중상이 많고 또 뭐 아프가니스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비디오를 보면 굉장히 메말라 있는 그 땅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말라 있으면 땅도 좀 닮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희망을 꽃피워서 정말 우리가 사는 곳 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아픈 곳에 또 꽃 피울 수 있도록 하는 이 곡이 하나의 또 씨앗이 심겨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이 부르셨나요? 세익이라고요. 한국에 너목보에도 나왔던 친구인데요. 아, 세익. 네, 알겠습니다. 네. 너목보에도 나왔다. 너의 목소리가 보여도 출연했던 세익님의 목소리. 하나된 우리 김유신 작사 작곡입니다. 맺혀진 열매로 조국을 푸르게 세워가리 하나 된 우리 함께 할 그날 꿈꿔오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힘이 이렇게 강한 것 같습니다.
벌써 전국 일주를 돌아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제주도 최 남단에 있는 우리나라. 한라에서, 백두산 못 가봤잖아요, 저희. 못 가봤죠, 저도. 네, 못 가봤죠. 마음으로만 또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것은 이런 또 노래와 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거고, 네,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이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 있어서, 그렇죠? 하지만 또 문화예술계통에서 하는 일들은 참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 된 우리 김유신 작사 작곡으로 중간에 아리랑 노래가 나왔어요. 네네. 일부러 이제 아리랑은 저희 고유의 민요 가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다음 아리랑 선율은 이제 뭐 옛날부터 전해온 거니까요. 6.25 전부터 네. 그분들도 알고 계시니까 같이 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짠 했습니다. 그런 한이 맺힌 듯한. 하지만 그 아리랑이 참 아름다운 멜로디라서 그 미국 찬송가에도 삽입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아요. 저도 들었던 거는 같아요. 네.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히려 미국 분들에게 굉장히 네, 그 찬송가에도 삽입이 되는 아름다운 멜로디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도 들어갔던 김유신 작사 작곡 하나 된 우리였고요.